키가 작고 엉덩이가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뒤뚱뒤뚱하면서 걷거든요. 좀 실룩실룩 이러면서 걷는 것도 되게 귀엽고. 아직 지냈어? 귀여운 독특한 행동 시그널에 이 소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웨일즈 지방에서 다리가 짧은 난쟁이라는 의미에서의 코와 개라는 의미의 기, 웰시 코기가 된 겁니다. 웰시 코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템브루크 웰시 코기, 카디건 웰시 코기. 카디건 웰시 코기 같은 경우에는 템브루크보다는 사이즈가 더 커요. 굵고 둥글게 길게 나 있는 거고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은 템브루크 웰시 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숏다리 그리고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웰시코기가 그렇게 발전된 이유가 뭐냐면 소놀이할 때 많이 썼던 아이들이라서 그래요. 다리 사이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놀이하는데 최적화가 만들어 놓은 거죠. 허리 디스크 질환, 그 고관절 이형성증, 목내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오기가 좀 쉽고요. 어떤 애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 나서 나타나는 애들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. 좀 가끔씩 체킹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죠. 너무 이뻐요, 그죠? 엉덩이가 팍팍하잖아요, 그죠? 엉덩이를 보고 기르시는 분들 많거든요. 네, 꼬리가 없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 그 양떼모나 소떼모리 할 때 밟힐까봐 그렇게 잘랐던 건데 그게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돼서 약간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. 꼬리를 자른 이유는 미용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분양받을 때 자른 상태에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꼬리를 안 자른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. 건강상이라든지 또 미용도 사실 이뻐요. 안 자른 애들 보면요. 그러니까 굳이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 벽지랑 여기 양쪽 벽 다 일단 해놓고 아, 박살을 냈네요.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청개구리야 청개구리. 또라이. 짖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짖을 때 원할 때까지 계속 짖고요. 그러면 정말 민원 들어올 거 같아. 안 돼 신바 안 돼. 오메 웰시코기 같은 경우는 외교가요 다른 반려견하고 틀려요.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내 집에 사는 수가 있어요.